이런 거.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인가요? 맞아요. 이름은 카페고리로 돼 있더라고. 근데 커피하우스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커피하우스로 알았어요. 이름들이 나오는 사이트마다 다른데. 그치, 그치. 자, 이름은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 사실 때 주의사항. 나가. 주의사항. 절대 중국어로 돼 있는 거. 이건, 아, no. 한국어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시길. 맞아, 맞아. 중국어 버전으로 사면 안 되는 줄. 그러니까 설명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다 중국어예요. 저희가 영어와 숫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 이렇게 빨간색은 그 주의사항인데 읽을 수 없어요. 저희가 주의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잘못 썼어요. 우리. 이걸 생각 못하고 절대 무조건 한 번씩 보시고. 왜냐면 이게 이제 설명서 이제 받침대 이거 거치대인데 거치대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쓸 케이스 이게 이제 팀 케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팀 케이스 미니어처 DIY예요. 이제 재료들 이거 잘라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부품일 때 이거 본드 이것도 다 설명해야 돼요. 가위 필요하고 핀셋은 두 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두 명이서 할 거라 세 개 정도 가져오고 자가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자르려고 필요한 거니까 이거 길이 맞춰서 자 준비하시면 되고 커터칸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뚜껑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관할 때는 이렇게 씌워야 되기 때문에 떼지는 않을게요. 열어서 어머 웬 열려있어. 웬 열려있네. 원래 이게 막혀있거든요. 이게 제품마다 살짝씩 다르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위에 보면 뭐가 입구 같은 게 생겨 있어요. 이거를 구멍 뚫어야 되는 거야. 송곳으로 할까요? 송곳. 근데 안 내가 아까 송곳 못 갔는데. 뭐 송곳이 없으시다면 굳이 뭐 송곳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커터칼이나 핀셋 뾰족하니까 핀셋으로 그냥 찍어 누르시죠. 찍어. 전 집에서 그랬거든요. 핀셋으로. 와, 손 조심 손. 원래 이렇게까지 딱딱 손 조심. 나 만드는데 들어가. 이거 본드가 그 집에 따로 본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본드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거미줄이 막 생겨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이거 네 보소품 한번 재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형님 뭐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시죠. 엄청나게 많아요. 편하게 시켜주세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여기 C, C. 네. 이 부품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이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만들어 보는 거라서. 이런 PC는 여기에 앞장, 이 설명서 앞장을 보시면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설명 보시다가 이게 무슨 부분인지 모르겠다 하면 앞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거 풀, 꽃 이런 거 이게 이제 팀 케이스 이제 여기 버튼 들어가고 이제 입구 부분 여기 입구가 뼈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뼈대 혹시 침대 같은 게 필요하나요? 이어줄게요. 이어줄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 작업나면 안 될 것 같아. 얘가 되게 약해. 이 결대로 그냥 이렇게 서서 조금만 더 이게 엄청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몇 개 끌어먹었었어요. 그렇지. 아, 이제 이거는 뜯을게요.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써. 이게 이제 버튼 부분이죠. 윈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 아 이렇게. 와. 얘는 진짜 이상하게 돼 있네. 원래는 여기에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예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아예 뚫려서 나오네. 그럼 아마 그냥 옆으로 본드 붙여서 이렇게 고정하려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와 이게 어렵게 돼 있네.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테이프 붙여야지. 아니 이게
이게 일정 이상 앞으로 나오면 얘가 안 받쳐요. 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딱 맞춰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좀 힘들긴 나도 여기에 맞춰서. 예. 이 모터도 이만큼 돼야 되거든요. 이게 색 부분이 다 돼 있어요. 얘네들끼리는 색 맞는 것끼리 연결해서 꼬아서 이게 전선택이거든요. 이걸로 막 맞춰. 자 이제 순서대로 해보는데 이거 먼저 자르도록 할게요. 입건들도 괜찮습니까? 근데 강력 접착제죠 이게. 네. 강력 본드는 사람 정말 주의. 아, 그럼 포인트 맞아 맞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뒤를 아예 다 잘라놓고 한 거. 그러면 아 진짜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잘랐을 거기 때문에 애완치. 왜냐면 이거 입구에 자르면 입구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네가 다 불리거든요. 순서를 잃었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르는 게 나아요. 네? 제가 써봤는데 이걸 완전 집어넣으려면 약간 얘네가 참 이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얘네가 조금 남아서 위에가 막 쭈글쭈글 올라와가지고 안 예뻐요. 그러니까 붙이기 전에 조금 안쪽으로 한 0.01 진짜 검은스러운 게 바깥으로 나올 정도. 그러면 자를 안쪽으로 자르면 되겠네요. 그럼요. 잘라주시고 보통 통에다 보관하셔도 되는데 그냥 남은 이런 봉지에 그냥 흔들지만 않게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뭐 보관통 따로 있으시면 보관통 쓰시는 게 확실히 버튼 달려있는 UI와 건전지 여기 안에 있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선 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위에 둘러줄 거, 하나는 나중에 구멍에 넣어줄 조금만 자르고 이 붙는 건 잘 붙는데 그거가 있어요 거미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볼트가 나중에 그거 제거하는
조금 튀어나오고 있고. 여기 옆에를 이 나무에 있는 여기 옆에를 혼으로 발라서 얘를 집어넣어서 말려. 테이프로는 잘 안 되거든. 더러워져. 얘가 보니까 공간이 너무 넓어. 그럼 여기를 정리를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이나 조금 공간을 많이 주는 거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본드로 하시면 화 너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테이프 붙이고 옆에다가 살짝 한 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진짜 본드로 했다가 정신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진짜 화가 많이 나요. 본드로 이렇게 안 붙여가지고 본드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이쪽? 반대쪽? 이거를 이게 여기가 앞이 아니고 여기가 앞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걸 내리고 얘를 올릴 거니까. 이쪽이네. 뜯고 있다. 어우, 저한테 묻은 거군요. 그거 말고 반대쪽. 반대쪽? 이렇게. 근데 더 있어야 되나?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을 붙이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아, 이거 잘라. 근데 그거는 그냥 완성본 보여주는 거라 안 잘라. 아, 이쁘게 그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붙여야 돼. 하나 더 붙였어. 그거 그냥 위에 흔들어 해서 붙이면 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거 얹으면 돼. 자, 이제 여기에 이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붙일게요. 이제 입구가 될 아이를 저희가 저걸 하고 저기 입구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시고 이거 반 잘라서 아니 잘라? 응. 아니 반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참 아직은 필요가 없고 얘 반 잘라서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네. 붙이고 양쪽으로? 응. 그리고 이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붙여지고 여기 뭐 있는 거? 아 얘가 노란색이랑 이거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세요. 얘가 크니까 안 맞는 크잖아요. 한 번만 맞춰서 붙인 다음에 뒤집어서 살짝 중앙 맞춰서 해야 그림 안 잘려나. 아까 뭐 붙이려고 했어요. 나는 거기 걸고 응. 야, 그 부시간 있어요. 이제 본체 이을 거예요. 어. 난간 제가 가서 다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그럼 세질 없어? 붙이고 아, 거기만 붙이잖아. 거기 펴붙이고 그냥 여기 옆에 이제 세우잖아요. 응. 이거 안쪽으로 응. 집어넣는 게 아니고 좀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아,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쳐주고 저걸 쳐서 세워서 붙이고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 위에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 보면 막 하얀 이거 안 비자 있잖아요. 비자를 세 개를 세워서 여기에 여기 하나 또 세, 여기에 붙이면 돼. 얘 붙여야 돼. 비지알이 좀 뚱뚱한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 아마 얇은 게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이어 붙이고
생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거. 있었던 거. 보이다. 여기. 이거? 이거 나중에 해야 돼요. 이거 가루가 이만큼 날개거든요. 얘 가루가 진짜 많이 날려요. 얘가 떼는데도 가루가 많이 날려요. 오우 쉣. 오우 쉣. 대박. 마상.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지. 힘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살짝 그 이거 살짝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한 번 만들면 저희 그런 거. 괜찮아. 이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지? 다 써먹어. 근데 비즈가 없는 것 같아. 와, 다 필요 없어. 비즈가 없는 것 같아. 아우. 이걸로 이제 이게 화분. 열려. 전 이거 하나 새 거 남아있어요. 원래 이거 하나 만들 때 한 반통밖에 안 써요. 아니. 오, 그래? 근데 굳어서 그런지 조금 반응이 안 되고. 이 집은 무슨 집이 커피가 이렇게 커? 얘보다 더 크네? 이게 그거 여기 위에 붙이는 거 같아. 이건 좀 여기가 있어?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요.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안 돼. 그냥 만들어진 것만 그냥 예쁘다 그러지? 저 친구들도 그래요. 응. 저보고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재밌지 않니? 그 내 사랑 타는 거 같아. 쌤, 뭐 무슨 화분 만드시나요? 아무튼. 너 무슨 말? 저야말로 아무거나 저는 이미 만들어봤으니까. 쉬어 보이는 걸로 하세요. 일단 만들어봤으니까. 이게 뭐건데? 이거 찍는 거? 거기다가 이거 연두색이랑 요거 조금 단통 잘라가지고 얹어서 붙이면 돼요. 단통이? 그냥 하나 가지고 내는 이제 먼저 이 정도 반 잘라야 되겠다. 반 잘라야 돼. 아, 이거 잘랐어. 반 잘른다고 몇 개 잘린 거야? 이건 이제 이만큼 잘라야 된다 이건데 어차피 저희는 사이즈 안 따져요. 칼날도 되게 부서질 것 같아요. 뽕뽕이라서. 그리고 하고 이거 철사 세치 있거든요. 이거 1.8cm 잘라서 위에 이 정도면 되잖아. 잘랐습니다. 오밀조밀을 뿌려가지고 그거 먼저 붙이고 얘 꽂아도 돼. 이거를 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좀 더 풍성하게 해도 되고. 얼마나 해? 여기서부터 저희 역량. 너는 그러면 이거 여기를 좀 다듬어야지. 안에다 좀 모아야지. 화분을 만들게. 모아. 그, 나무 화분을 만들게. 얘가 완전 모아야지. 얘를 좀 잘라줘.
이렇게 생기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어? 얼씨구? 장난해. 너무 만들어놨는데. 아주 좋아. 철사 잘라서 이제 바구니 느낌으로 붙이면 되는데. 이거 진짜 빨리. 진짜 소금이가 빨리 굽는데 저희 집이 또 춥잖아요. 진짜 더 빨리 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소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야 돼. 잘린다, 잘린다. 살살 잘리더라고. 내가 칼로 뺏겨졌어. 무서워. 얘가 테이프야? 네. 이게 전기고, 감는 테이프. 네. 그리고 부분 테이프에. 전기 그거 감는 테이프. 이게? 네. 왜 이렇게 고무 아니야, 원래? 뭐야? 고무 테이프 아니야? 어떻게 잘라?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이 정도 잘라면 되는 거니? 남지, 이거 하면. 아니. 이 정도? 네, 그 정도. 여기서 한 번 반으로. 이 정도 잘 잘라줘. 딱 정반하면 이미 두 개를 할 수 있어. 부족한 하나 더.
정구가 어디 있을까요? 정구? 아, 이제 언제지? 정구 해야지. 정구래. 그거는 얘처럼 안 생겼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안 생기고 이게 파츠가 세 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끼고 뺄 수가 있는데 얘가 너무 헐렁.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다가 정리를 돼. 그냥 붙인 다음에 이거 안 켜놓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거 평소에 켜놓고 계실 거예요? 가끔씩 켜잖아. 킬 때만 키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두개 붙이면 꽉 끼지 않겠어요? 한번 껴보세요.